하여튼 소피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문과인지 이과인지 진짜 너무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하나 건축할 때에도 피라미드를 건축할 인부들을 위한 도시부터 만들고 시작했었어요. 그 인부들이 가게 될 병원부터 짓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만들어지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A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들에 의해 밀려날 수 있는 인간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생님이 무서운 포인트야. 사실 기계가 미래의 영화 중에 가장 무서웠던 미래 영화는 인간의 99%가 지하도에 살거든요. 1%만이 지상에 살고 지하도에 사는 99%의 인간은 1%가 버린 음식물을 이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1%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1%로 살아남는 걸 고민하기 이전에 AI가 만드는 세상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함께 공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전만 빠르지 사회학은 못 따라오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문과도 있잖아 지금. 그죠?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발해서 막 공대 가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거보다 진짜 소중한 일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색깔을 세상에 입혀주는 거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세상이구나.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매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듣다 보면 아, 그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오늘 첫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문, 이과, 1, 2, 3학년이 다 섞여있는 이 수업에서. 네, 문과생들은 사회학적인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얼마나 좋아 기계가 대신 일해주는데 그 부가가치를 함께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기계를 조정하고 만들어낸 몇몇 인간만 누린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야. 알겠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